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어 하다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위치야? 어떻게 써요? watch 어떻게 써요? watch Okay. 맞아요? 네. Okay. 자, watch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TV를 보다.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휴대폰. 나의 휴대폰이란 뜻이에요? 휴대전화. 아, 네, 휴대전화란 얘기다. 휴대폰하고 휴대전화는 뭐 같은 얘기니까. 맞아요? 나를 지켜보다. 나의 지켜보다. 나를.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저게 나를 지켜본다. 저게 나를 지켜본다. 나를 지켜보다. 나를 지켜본다. 나는 지켜본다. 나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지켜보다. 나를 지켜본다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지켜본다. 내가 본다 이 뜻이겠죠. 내가 지켜본다. 내가 자세히 보고 있다. 오케이. 마이 와치 이거는요. 나를 지켜본다예요? 맞아요?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응?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다 같이. That is my watch. 이거 무슨 뜻인데요? 그것은 나의 휴대폰이다. 와치가 휴대폰이란 뜻이 있어요? 네. 그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olorful. Careful.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게 colorful. Colorful. 이거는 Careful. Cell phone. Cell phone. 하고 같은 말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Mobile phone. Cell phone. Mobile phone.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휴대전화, 휴대폰이란 얘기겠죠. That is my watch.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의 시계다. 저것은 내 시계다 이 뜻이죠. 저거 내 시계야. Watch가 지켜보다 라는 뜻이 또 있지만 손목시계란 뜻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와치가 무슨 뜻인지는 어떤 다른 단어와의 관련을 맺으면 막 why watch는 나의 지켜보답니까?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지켜보다는 뭔데? 나의가 지켜를 봅니까? 마이 와치 했으면 마이 뒤에는 무슨 시일까요 이거? 무슨 시겠어요 이거? 이름 시겠지. 그럼 와치가 이름 시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손목시계. 그럼 당연히 이거는 나의 손목시계겠지. 무슨 나의 지켜보다라는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I watch가 나를 지켜봅니까? 내가 지켜보겠지. 이거 누가다 아닙니까? 누가다. 나를 지켜본다는 말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케이.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Watch.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believe. believe 어떻게 쓰죠? b l i
E-V-E.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E-I-P-E-V-I-L-I-V-E. 자, 이거 뭐 한참 지나가지고 내가 다시 해야겠다 하는데 아예 또 스펠링도 틀리고 있으면 도대체 뭐 해온 거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음? 오케이, 읽어보세요. Do you believe the rumor? 오케이, 읽어보세요. Do you believe the rumor?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음. Do you believe the rumo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추측해서 말하세요. 맞든 틀리든. Do you believe the rumor가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뭐 머리만 이렇게 하고 쭈삐쭈삐거리면 뭐 답이 나옵니까? Do you believe the rumor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자, 추측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추측해서. 이거 못하면 영어 시험 뭐 다, 너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중학교 올라가서 너 모든 것, 모든 문장 거기에 나오는 거 다 알고 시험 칠 거예요? 시험지 한번 보여줄까요? 다 알고 시험 칠 수 있는지? 네가 무슨 뜻일지, 아 이거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단어도 좀 있지만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시험 쳐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그게 심해지고요.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너는 귀신을 믿니? 뭐라고요? 너는 귀신을 믿니? 너는 귀신을 믿니? 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믿니? 그 루머를. 너는 그 루머를 믿니? 넌 그 소문을 믿냐라는 뜻이죠. 너 그 소문이 진실일 거라고 믿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소문을 믿고 있냐? Do you believe the rumor? Do you believe the rum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she believes that I'm a spy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그녀는 믿는다. 내가 스파이라고. 그녀는 내가 스파이라고 믿고 있어.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She believes 해야 되는데 believes.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She believes that I'm a spy.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내가 스파이라고 믿고 있다 라는 문장이 제대로 표현된 거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she believe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she가 어떻게 여러분들 서술을 너무 못해. 서술을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문장으로 뭐를 설명해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가 그녀의 뜻이 다 할 때 두가 아니라 더 believe 뜻이 뭐고? 두가 하다라는 뜻. believe가 하다라는 뜻은 아니, 아닌 것 같고요. believe 믿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신데 하다시고 지금 이 문장 표현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더즈가 아까 전에는 안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아, 바로 영어로 할 거예요? 아니, 아니요. 누가 누가 아니 누구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스파이라고 그녀를 믿고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That I'm a spy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스파이라고 그냥 믿고 있니? 그냥 내가 스파이라고 믿고 있어. 내가 스파이라는 것이란 말은 자, 잘 봐. 한글 한다, 한글. 얘가 없어질 거야.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을 바뀔 거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내가 스파이라고, 내가 스파이라는 것 이란 말이 나올 것 같니? 왜냐면 스파이라고 믿고 내가 스파이라고 무엇을? 그냥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냥 내가 스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다시 한번 또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거 또 설명을 해야 되겠어. 자, 지현아, 이 that을 보고 우리가 뭐 하는 that이라고 배웠니? 겁만드는 that이라고 그랬지? 네. 그치? 그러면 나는 스파이다 인데 다짜 떨어지고 얘 때문에 내가 스파이라는 것 됐지? 네. 그치? 그럼 내가 스파이라는 것 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녀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지, 그거. 그치? 그거 뭐, 내가 스파이라는 거. 그치? 이게 영어로 하면 뭐야? It이지. 그치? 네. 그러면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무엇. 어? 무엇, 그것. 무엇이라는 질문하고 그것이라는 대답은 서로 찰떡궁합 아니야? 무엇을 먹었니? 나는 그것을 먹었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뭐 이 자리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어? 여기에 햄버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어. 여기에 뭐 너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내가 스파이라 는 거 그거. 그녀는 무엇을 믿고 있니? 그녀는 내가 스파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있다. 내가 얘를 왜 겉만드는 대시라고 하는지 알아? 어? 안만 길어봤자 얘가 it이 된다는 얘기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대시란 말이야. 이 긴 게 길잖아 이거. That I'm a spy. 길잖아. 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가 된다? it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말로 그것이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언제 그것 아니잖아. 그치. 어디를 믿고 있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무엇을 믿고 있니? 그거 믿고 있어. 그거 뭐 내가 스파이라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표현. 계속해서 지현. 그녀가 무엇을 믿고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she belie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believe? What does she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녀는 내가 스파이라고 믿고 있다. She believes that I am a spy.
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 머뭇거림 없이 묻고 네가 물어보고 네가 답해. What does she believe? 했더니 대답이 She believes that I am a spy. 오케이, 머뭇거리지 말고 묻고 답하기. What does she believe? 했더니 She believes that I am a spy. 라고 답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Believe. 만나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Air. 어떻게 쓰나요? A, I, R. 맞나요? 네.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면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 뭘 따져야 되겠죠? 네. 그쵸?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 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틀렸죠? 그쵸?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든 틀리든 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나는 공기가 하나의 공기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네, 네가 단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냥 보는 거니까. 조금 크게 얘기해줘. 틀려도 상관없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든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공기가 이게 봐. 야, 한 3년 걸리겠는데 맞든 틀리든 하라니까. 그냥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만 같다 라고 얘기하라니까. 나는 공기가 해양 안에서 내가 니들한테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지 아무래도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마음껏 얘기하라고요. 공기가 공기가 해야만 했었다. 나는 공기가 뭘? 해야만 했었다. 나는 공기가 해야만 했었다? 아니 그래도 좀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기가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단어 로봇처럼 껴맞추지 말고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 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니드의 뜻을 많이 봤을 건데 니드는 뭐 어쨌든
자, 일단 니들을 모르는 초등학교 6학년 둘 앉혀놓고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뭐 가르쳐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어, 무슨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까? 정답 얘기하라고 안 했습니다. 제발 좀 무슨 아무거나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거. 나는 뭐 공기가 해야만 한다 이런 이상한 단어의 조합 말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 무슨 의사 표현 하는 거잖아. I need a fresh air. 뭐 fresh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마트 가서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럼 뭐 말을 해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없다니까요. 제발요. 말을 하라니까. 말을 뱉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걸. 그래 좀 말이 되는 걸로. 단어의 조합 말고요. 나는 공기가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자, 뭐 어쨌든 자 일단 그 얘기는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가 틀렸나요 지금? I need a fresh air 이렇게 어를 붙이면 안 돼. 그렇죠. 어를 붙이면 안 되고 I need fresh ai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I felt the air fresh. 하면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I felt the air fresh. 나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럼 felt가 무슨 뜻일까요? 느꼈다. 느꼈었다 라는 얘기고 뭐 안에 뭐 들어있는 걸까요? felt는? felt는 뭐 안에 뭐 들어있는 걸까요? feel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felt. felt가 된다. feel의 뜻은? 느껴. 느끼다겠지. felt가 느꼈었다고요. fresh의 뜻은? 신선한. 신선한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고 마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I need fresh air의 뜻은? 내가 뭐 한다? 내가 니드의 뜻 몰라요? 해야만 한다? 그러면 해야만 한다로 쓰는 거는 뭐? 난 거기 가야만 한다. I need to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there. 나는 거기 가야만 한다. I must go there. Need to, have to, mus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몸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요. Need의 뜻은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난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 I need fresh air. I need fresh 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ir는 이름씨인데 셀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Ai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죠? Volume. Volume이죠. 한번 써볼까요? V-O-L-U-M-E.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Volume의 원래 뜻은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뜻도 있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됐습니까? 무슨 시죠, 그나저나? 이름시. 이름시면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셀 수가 없겠죠. 소리의 크기 하나, 소리의 크기 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air처럼 셀 수 없는 이름시다. volu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죠? popcorn. 한번 써볼까요? P-O-P-C-O-R-M. 오케이. 맞나요?
아니 공부를 해왔으니까 빨리 좀 대답했으면 좋겠어. 네. 맞죠. 팝콘은 합쳐진 말입니다. 뭐하고 뭐가 합쳐졌냐? 팝콘. 오케이. 콘이 뭐죠? 옥수수. 옥수수죠. 팝은 뭔가 터지는 소리, 팡팡팡 이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라 합니다. 이런 거 보고 의성어. 펑펑펑 터트린 옥수수 팝콘. 뭐 팝은 또 뭐 유행가도 팝, 가요 뭐 이런 것들, 팝송 이런 거 할 때도 팝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팝송 할 때 팝은 이 말을 줄여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 볼까요? 팝. 팝에서 안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맞든 틀리든 읽어 보세요, 재우. 팝. 팝 유이어. 팝 유이래. Popular. Popular. Popular의 뜻은 인기 있는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Popcorn. 오케이. 그나저나 팝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어. 셀 수 없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느냐? 왜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요? 얘가 뭐죠? Rice. 밥쌀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재우 차례인가? 지현이 차례인가? Mean 써볼까요? M-E-A-N. 오케이. 맞나요? 네. 왜 자꾸 지 마음대로 대문자로 바뀌지? 옵션 전에 옵션 실수 해놨는데 맞대로 바꿀게 있지.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읽을 준비 됐죠? 네.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sign means that you can't smoke here. 지연이만 The sign means that you can't smoke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금이 있게 뜰 것도 읽어볼까요? He is very mean.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The sign means that you can't smoke here. 정답 얘기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스모커가 뭐지? 저요? 그 징조는 의미한다. 네가 여기에 또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아무거나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좀 단어의 조합 말고 말이 되게. The sign means that you can't smoke. 말한다. 너가 여기서 연기를 못할 것이라고. 또? 그 징조는 의미한다.
비가 여기에 재우, 네가 지금 더 안 하고 있어. 맞든 틀리든 뜻 말하라고요. 그 징조는 의미한다. 네가 네가 여기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뭘 할 수 없는데? 스모크가 뭘 것 같냐고.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 가지고 뭐 아무거나 뭐 아무래도 이런 말일 것 같다라는 거 하나만 제발 좀 해주세요. 목욕을 여기 할 수 없다. 오케이. 징조? 물론 징조란 뜻도 있지만 표지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그 표지판이 뭐한다? 의미한다. 네가 여기에서 스모크를 할 수 없다고. 응? 분명히 벽에 뭐 이런 거 써, 이런 그림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있고. 응? 해갖고 이런 표지 빨갛게 이렇게 돼 있겠지. 네. 응? 응? 그럼 스모크의 뜻이 뭐겠어? 담배. 연초. 켄트 뒤에 있으면 무슨 시일까 이거? 이런. 아, 켄트 북 이런 것도 있구나. 켄트 키친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냐? 켄트 스윔 이런 거. 어? 켄트 뒤에 켄트가 무슨 시니까 뒤에 무슨 시 와야 되겠지. 응? 무슨 시야 이거? 켄트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하다시. 그러면 스모크 무슨 시야 당연히. 하다시. 그러면 스모크 뜻이 뭘 것 같아? 담배 피다. 담배 피우다겠죠. 그래서 그 표지판이 의미한다. 네가 담배 피울 수 없다. 어디에서? 여기서. 그 표지판은 여기가 금년구연이라고 너에게 알려주고 있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e's very mean. 이건 뭔 소릴까요? 그는 매우 의도한다라는 뜻이다. 또 무슨 뜻일까요? 그는 매우 의미한다. 그는 매우 의미한다. 이거 무슨 시일까요? 하다시다. 하다시 아닌가? 그러면 이게 하다시면은 뭐 앞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겠다, 그렇지? 그는 매우 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이거 무슨 시일까요 이거? 어떤 시? 이름 시? 이름 시 아니면 어떤 시겠지? 그럼 얘가 의미한다는 뜻으로 문장 속에 여기 있겠냐? 미인이 무슨 뜻이 있대요? 지금 보이는 이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던 거예요? 이 뜻일 때 이거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사람? 높은 사람. 응? 어떤 온도? 평균 온도. 응? 그럼 he is very mean은 무슨 뜻이겠니 이 친구들아? 그는 매우 못했다. 난 뜻이겠지? 네. 응? 니들 중학교 올라가면 mean에다가 이렇게 믿을 걸 없고 본문에 뭐 mean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어떤 문장 속에 mean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밑줄 꺼놓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이거랑 다른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어? 어떤 단어가 다양한 의미가 있고 무슨 시로 쓰였는지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관계를. 오케이. 갈 길이 멀다? 하기야, 여태까지 따라온 것도 힘들었는데, 그치? 오케이. 뭐냐? Me. 계속해서
There is.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오케이. 그래. 뭐라고요? 그래. 그래. 어떻게 쓰죠? G R A D A B. BD병 아이가 안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인데. 예, 무슨 씨예요? 한자 씨.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I can't grab it with my one hand.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가로채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한 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가로챌 수 없다. 그것을 나의 한 손과 함께. 한 손과 함께? 오케이. 위세 세 가지 뜻은 얘기해 준 적 있죠? 무슨 뜻이 있죠?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또. 생각해 뜻 선생님이 한 다섯 번 정도 설명 드렸죠? 또 까먹었죠? 오케이.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지금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나의 한 손으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 나 그거 못 잡겠어요. I can't grab it. 나의 한 손으로는요. With my one hand. 그러면 use your both hands. 양손 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헤이, 몇 단어 했냐? 30단어 중에 8단어 했다. Grab. 헤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뭐예요? In space. 한번 써볼까요? INSPAC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뭐 할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또 틀렸어요 어딘가. The stars in space is really bright.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어요. 일단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 별은 우주에 있다. 진짜로 뭐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나요? 그 별들은 우주에 있다. 정말 진짜로 진짜로? 별들은 우주에 있다? 진짜로?
그들이 우주에 있어. 진짜로 뭐. 진짜로 뭐. 진짜로. 별들이 우주에 있는데 진짜로 뭐. 뭐 추측을 하라고 그랬지 내가 정답 얘기하라고 한 적 없어요. 많이. 지금. 어? 많이. 진짜로 많이. 그래 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어디가 잘못된 것 같나요? 어디가 틀린 것 같나요? 이즈가 틀렸다? 그럼 이즈 말고 딴 걸 써야 된다? 뭐 써야 돼요? R 써야 된다? 오 맞았어요. 이즈가 아니고 당연히 R가 와야죠. 이 문장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다? They are really bright 라고 얘기하고 있다. Bright는 뭐에 반대말이다? Dark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Bright가 무슨 뜻이에요? 밝은이겠죠. 그럼 They are really bright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진짜로 밝다. 그것들 진짜 밝아. 눈이 부실 정도야. 근데 왜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냐? 얘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충분히 힌트 줬으니까 이 문장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을 것 같다? 그 별들은 우주에서 진짜로 밝다.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주에 그 별들은 진짜로 밝다. 둘 다 뭐 틀린 얘기 한 건 아닌데요. 재우는 선생님이 설명한 거 지금 잘 이해하고 있네요. 내가 이거는 뭐 어떨 때 이런 표시하지? 어떨 때 이런 표시하죠? 저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하면 뭐 얘 뜻이 우주에 있는 이고 The stars는 그 별들. 우리는 그 별들 우주에 있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별들이 정말 밝다고요? 어떤 별들?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됐습니까?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야 되죠. 여기 is를 쓴 친구는 이것만 보고 이거 단순해. It is really bright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주가 정말 밝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주가 밝긴 뭐가 밝습니까? 우주는 색 깜깜한데 우주에 있는 별들 다시 말해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이런 거 시험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냐고요. 당연히 are 와야 될 자리죠. 왜냐면 it is really bright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맨날 이거 우리말에 없는 거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에 is가 왔는데 틀렸는 거 발견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In space. In space 잘 봐봤고요. 오케이. 자, 뭐 단어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다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읽기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단어에 있는 것들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